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동요회 허쌤입니다. 오늘은 얼굴 그리기라는 동요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 노래 배워서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손 연습부터 해볼까요?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1번으로 도,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둘, 셋, 넷. 또 똑같이 도, 레, 미, 레, 미, 둘, 셋, 넷. 자, 앞에 두 마디하고 뒤에 두 마디와 같습니다. 네 마디 연속해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3번으로 미 칩니다. 미, 둘, 또 미, 또 미, 또 미, 또 미, 또 미. 그 다음 레 2번, 1번으로 도,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오른손 연속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돌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연습 잘 되시는 분들 왼손 같이 하는데요. 왼손은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 자리를 5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솔을 치게 됩니다. 1번으로 솔 자리를 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솔만 있습니다. 박자만 네 박자냐 두 박자냐 이것만 다릅니다. 자, 같이 한번 양손으로 칩니다. 시작. 이번에는 노래를 한번 불러가면서 쳐봅니다. 시작. 아침에도 이 동요는 바이엘 2권 초반 수준 공부하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연습하는 곡입니다.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서 진도를 나가야 어려운 곡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